맞습니다. 네, 모르는 단어부터 불러볼까요? 3번은 벌써 몇 번째 문장인지 먼저 알려줄래? 세 번째 문장에 although? although 맞나요? 아,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란 뜻이야. 여기에서도 표시되어 있지만 비록 무엇 무엇일지라도란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에 AL 뗀 다음에 though라고 바꿔 써줘도 되고, 우리가 더 잘하는 표현이 있어. even though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even though는 조금 익숙하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although나 though나 even though나 뒤에 다 누가 오냐면 주어 동사가 와. 뒤에 문장이 오는 애들은 이름이 뭐였지? 아, 그렇지. 얘네들은 그래서 정체가 뭐냐면 접속사야. 자, 그렇기 때문에 in spite of나 despite이 올 수가 없어. 왜? 얘네는 뒤에 누가 오니까? 굉장히 아, despite이나 in spite of는 정체가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야. 전치사는 뒤에 누가 온다 그랬지? 전체가 비율이 명사 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전치사인 despite랑 in spite of는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또 불러볼까요? 네. 두 번째 문장에? 네 번째 문장 아, 네 번째 문장에? 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 so on? 응. And so o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on 자체가 계속 가다라는 뜻이 있거든. 저 and so on이면 여기서 지금 계속 나열을 했었잖아. 이렇게 하거나 기타 등등 뭐 이거와 비슷한 종류 등등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타 등등의 표시로 except라가 있거든. 우리가 etc로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봤지. 우리가 왜 act라고 읽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표현들이랑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또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일곱 번째 문장에 paid. pay는 정말 많은 뜻이 있거든? 근데 가장 단순한 뜻을 생각해 볼까? 우리가 삼성페이라고 얘기하잖아. 걔 역할은 뭐야? 페이. 응,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야. 여기서 실제로 돈을 지불하다는 뜻인데, get 플러스 pp는 수동태 표현이라고 했지. bpp랑 비슷하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bpp처럼 get paid니까 돈을 지불당하다. 결국 내가 돈을 받다. 그래서 보수를 받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해가 될까? 그리고 응? 일곱 번째 문장이 프로모트 일곱 번째 문장에 프로모트 promoted, promote라고 하면은 얘도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선 승진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단어는 끝났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가지고 해석부터 해봅시다. 자, 읽고 해석부터 해볼까요? Most of the time. Most of the time, we confirm unconscious아, 거기까지. 자, most of the time이라고 하면 얘는 결국 시간에 나타내주는 주식어고 컴마니까 끊어주고, most of the time이라고 하면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한대? We conform. conform은 무슨 뜻일까? 아, 순응하다란 뜻이에요. conform은. 그럼 우리는 순응합니다. 어떻게 순응한대? unconsciously. 그렇지? conscious가 의식이란 뜻이었으니까 unconsciously는 무의식적으로 순응합니다라는 뜻이겠네. 자, 도입부 문장이었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가면 we don't. Thank you. 아, 이제 문장이 기니까 가장 쉽게 뭐부터 찾아주라 그랬지?
문장을 볼때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 동사요. 동사, 그렇지. 자, 동사 어디 있을까요? 문장의 동사? 생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 앞에 더큰 동사가 있어. 누구? 더 앞에 don't have to가 있죠. 자, even은 심지어라는 뜻이니까 얘 일단 묶어준다면은 동사가 we don't have to라는 큰 동사가 맞네. 이렇게, 그치? 굳이 따지자면 think는 to 부정사겠죠. to think니까, 그치? 근데 무엇에 대해 생각해 보냐면 뒤에 about부터 팩트까지 일단 묶어줘야 될 거고, 얘는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정확히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we don't even have to think about the fact.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don't have to지, 그치? 우리는 뭐할 필요가 없대. think. 생각할 필요가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fact.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대. 자, 내가 수식어구 얘기할 때 명사 뒤에, 특히 사실이나 뭐 추상 명사 뒤에 오는 바로 오는 대신 정말 정말 높은 확률로 무슨 대시라 그랬지? 그렇지, 동격의 대시야. 동격의 대시이기 때문에 대절 묶어줘야겠네요. 대절 어디까지 묶어줄까? 끝까지. 끝까지 묶어줍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이 무슨 사실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대절에서 해주고 있네요. 자, 대절 안에 해석해주면은 우리가 뭐 하고 있고 또뭐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할 필요가 없대. We are 다른 monitoring 사람 others.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monitoring 뭐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and adapting. 그렇지. adapting은 적응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리고 적응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그쵸? 자, 병렬 구조가 쓰였네요. 눈에 너무 띄는 병렬 구조다. 누구랑 누가 병렬?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어댑팅이 ING 구조로 병렬이네. 얘는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쵸? 이렇게 병렬 구조 표시해주면은,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의 예시가 되는 걸까? 첫 번째 문장에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순응하는 예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넘어가면 좀더 직접적인 예시를 바로 들어주네. For example, 읽어볼까요? For example, many people talk to their therapists, although they don't realize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 it. 옷을 입고 누구처럼? 그들의 그들의 보스처럼, 여기서 끊어주고, like부터 보스까지는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옛날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했을 때, start는 어디에 해당했을까? 유형사에 start는 둘다 가능하고, 뜻도 변하지 않는 동사에 해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꿔 쓸수 있을까? 그렇지. 드레싱으로 바꿨어도 문장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 뒤에 문장 보면은 although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지? 비록 그럼 비록 그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그렇지.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 이쪽처럼 있는다는 거. 그렇지. 그럼 이때 is은 무엇을 받아주는 걸까? 그렇지. 앞에 문장에 그 사실을 받아주겠죠. 자기 상사처럼 옷을 입는다는 것, 그렇지? 이해가 됐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첫 문장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순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그 예시가 나오고 있네, 그치? 자, 근데 4번 문장에서 더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아예 even more often,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 문장 읽어줄까요? 심지어는 Even more often, people on Facebook will hear about non-verbal behaviors during a meeting using similar hand gestures or watching the same live film. 자, 그러면 even more often, 심지어는 훨씬 더 자주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뭐한대? 동사가 어딨어? 미러가 우리는 거울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가끔씩 동사로 쓸 때도 있어. 동사로 쓰이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미믹, 따라하다, 모방하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얘는 동사로 쓰였다는 점. 그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그들의 보스의 무엇을? Non-verbal. 맞지? 비언어적인 행동. 예를 들면 뭐 몸짓이나 내가 얘기하면서 쓰는 일과 손짓 이런 걸 얘기하겠지? 그거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자, during부터 묶어줄까요? 얼마 동안? During a meeting. 회의하는 동안에 그들의 보스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빈번합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자, 하이픈을 쓴다는 거는 앞에 문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준다고 했어,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걸까? 뒤에 봐봐. Using similar hand gestures or crossing the same leg and so on. 무엇의 예시일까, 이건? 그렇지, 얘네들은 무슨 예시냐면 앞에서 나왔던 non-verbal behaviors의 예시가 될 거야. 이거를 얘기해주면서 지금 무슨 병렬 구조를 쓰고 있죠? 자, 병렬이면 일단은 병렬의 기준점이 되는 걸 찾아야겠지. 누구를 기준으로 병렬? 5월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가 병렬? 유진하고 그렇지? using하고 crossing이 병렬이네. 자, 여기서 보면은 5월을 기준으로 나열을 하고 있잖아, 그치? 커피. 네. 비슷한 손동작을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쪽에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또더 있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and so on을 쓴 거야. 기타 등등을 합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and so on 자리는 원래 다른 비언어적인 행동이 나왔겠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넘어가도 될까? 네. 여기까지는 그럼 지금 2, 3, 4번 문장은 뭐를 얘기해 준 걸까? 무의식적으로 남의 행동을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남의 행동에 순응하는 것에 예시를 얘기해 준 거겠죠? 오케이? 자, 근데 5번 보면은 This is not crazy behavior. 자,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해. 왜? 예시를 쭉 나열하고 있는 문장의 흐름을 얘가 깼으니까, 그치? 이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미치는 거. 미친 행동,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 그럼 이 필자는 위에 순응하는 것을 어떻게 해? 긍정적으로 싫어해? 봐야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넘어가서 indeed. Indeed, their goals appear to be an evolutionary advantage. advancement for those who learn others. indeed, 사실, 그치? 사실. 그 뒤에 문장 해석했지만 there does appear. 정말로 appear. 나타납니다. 자, 무엇이 나타난대? To be an evolutionary advantage. 응? advantage? 그치. 이런 점이,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 그렇지. 자, 그럼 일단 어디부터 묶어주냐면, for부터 묶어줘야겠죠, 그치? 전치사구니까. 전치사구 안에서 도스를 꾸며주기 위해서 who 관계사절을 사용한 거네, 그치?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도스겠지?
그 도스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낸대? Evolutionary advantage.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동사가 조금 이상한 형태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not은 사실 우리가 강조할 때 대동사 쓴다 그랬잖아. 원래는 do를 쓰지. 우리가 이때 강조구문을 쓰는데, 이때 강조구문 사이에 들어갈 때는 동사 빼고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 했었어. 기억나니? 그러면 동사는 뭐로 강조해준다 그랬지? 대동사, do 혹은 does. 그래서 여기서 강조에 does가 쓰인 거예요. 사실 얘는 없어도 문장이 말이 되는 거야. 그냥 정말로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to be, appear to be는 원래 위에 있는 문장에서 쓰여있지만 원래 진짜 문장은 이거였어. It does appear that there is an evolutionary advantage.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 근데 이거를 내가 is 없애주고, that 없애주고, GM 주어 끄집어내가지고 앞으로 보내줬어. 그다음 동사 내려왔어.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재구성할 때는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도치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is를 어떻게 표현해준 거냐? 원형 부정사를 써서 to be를 써준 거예요. 근데 사실 내신에서는 얘가 원형 부정사니 단순 부정사니 뭐니 안 물어보지. 우리는 뭐 하면 될까? 아, 강조에 do 썼고 뒤에는 뭐가 온다? to 동사 원형이 왔다만 기억해줘도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줄 거는 이 문장을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써도 맞는 문장이에요만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거군요. 본문은 다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앞에까지 예시 설명해줬다면 그 예시들이 미친 행동이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진화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까지 얘기를 해줬지.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People. 자,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자, 동사 찾아주면 동사 어디 있을까? Actually? Get paid. Get paid, 그렇죠. 깜짝 놀랐어. LY 부사를 동사로 생각하다니. Get 아닙니다. paid. Get paid가 첫 번째 동사예요. 아까 구수를 받다라고 얘기했지? Actually는 실제로라는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and가 나와 있고 병렬 구조인 것 같아. 누구랑 누가 병렬일까? Promote하고 get paid. 그렇지. 그러면 페이드랑 프로모트가 병렬이니까 사실 프로모트 앞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겟이 있었던 거겠죠. 승진, 하다. 사실 영어식 표현 승진, 되다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들의 보스처럼 옷을 입는 사람들은 실제로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더한대? 실제로 돈을 많이 받고 받고 그리고 실제로 더 아이는 빨리 한대. 이게 위에서 문장에서 얘기한 무엇의 예시일까 또? 이마에 뭐 이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8번 문장 넘어가면 When we mirror others, When we mirror others, they like us more.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면 그들은 어떡한데? 우리를 더 좋아해. 우리를 더 많이 좋아한대, 그치? 자, 근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자, 이 문장 항상 앞에 역접이 오면 너무 중요한 표지라 그랬어, 문장 순서 배치할 때, 그치?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운사이드는 부정적인 점이거든? 그럼 부정적인 점은 무엇이래? 우리의 행동이 응? 수동적으로 응? 수동적인 패션. 방식 방식으로 행동을 행동하게 하게 된다. 된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수동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점을 쭉 얘기해줬지, 그치? 실제로 사람들이 더 우리를 좋아하게도 돼. 하지만 우리한테 안 좋은 점은 뭐야? 계속 그런 식으로 순응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갈수록 어떻게 해? 더 많이 순응하게 되겠지. 그게 안 좋은 점인 거야. 자, 여기서는 있으니까 몇 형식 동사일까요? 있으면
영식이요. 영식 동작, 그렇지?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와야 돼? 9월. 아, 보어, 주격 보어가 와야 되죠? 주격 보어로서 대절이 온 거야. 그 다음에 인부터는 끝까지 묶어줘야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 안 좋은 점이래. 근데 behave in이란 표현은 무슨 무슨 식으로라는 방법을 얘기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우리가 훨씬 더 체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 지문을 처음부터 봤을 때이 지문을 어떻게 정리해주면 좋을까? 맨 처음에?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수능을 하게 된다. 수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줬지, 그치? 어떻게 한다고? 상사의 옷을 따라했고, 따라입고, 또 상사의 무엇을 따라하지? 행동자금. 아, 상사의 행동까지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래? 미친 행동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 따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또 있어? 진화적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이 받고 더 빨리 승진하지?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고 빨리 승진을 해요. 그치.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라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더? 좋아해요. 하지만 안 좋은 점이 딱한 가지 있다면? 계속해서 수능하게 돼요. 그렇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밑에 세 개부터 해줍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수능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순응한다. 순응하다를 영어로 뭐라 했더라? 컨펌. conform,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얘기했어. 예시가 첫 번째가 뭐였지? 상사처럼? 옷을 입는 그치. 상사처럼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상사의 무엇을 따라해? 행동. 아, 정확히는 비언어적인 행동. non-verbal 이라고 했지? non-verbal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무엇이 아니래?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지, 수능은 crazy action이 아니라고 했지. 오히려 수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혹은 따라하는 사람들, 미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진화의 가능성. 그렇지, evolutionary advantage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드밴티지 예시로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어떻게 해? 훨씬 더 좋아해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승진도 더 빨리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단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다운사이드라고 얘기했지. 다운사이드가 뭐였지? 그래, 우리 단점?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계속해서 수행하게 된다는 거. 그렇지. 더 체제 순응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지, 자꾸만. 이렇게 문단에 딱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이해가 될까요?